안녕하세요. 저 혹시 박사범 TV 자주 보시나요? 아, 잘 몰라요. 저 보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저희 그 후 한번 같이 해주죠.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후야오!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정입니다. 자, 후야오! 네, 좋습니다. 저 오랜만에 영상을 했는데 제가 또 체육관을 운영하고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호주 형이 오랜만에 저희 체육관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기술 하나 한번 부탁해봤습니다. 재밌는 기술 한번 배워보시고 이제 앞으로 또 코로나 풀리면 주위에서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실 거죠? 네, 오늘은 제가 자주 쓰는 인버티드 가드에서 그 트라이앵글 초크 하나, 그리고 스윕 하나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인버티드. 이제 한 중급자 정도 되면은 인버티드 가드를 이제 슬슬 시작하게 되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인버티드 가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일단 상황은 많은데 오늘은 넥드래그 상황에서 상대방의 넥드래그를 하도 들어올 때 빨리 넥드를 들어온다 싶으면 반대 다리를 잡고 오른손 상대방이 뺏긴 쪽 다리에 손을 언더우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땡기면서 내가 인버티드 전해드라고요. 이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듯때 소매를 하나 잡고 컨트롤 스파이더처럼 컨트롤 하고 이렇게 X를 주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고 한쪽 오른쪽에 있던 다리를 오른편 상대방 오른편 겨드랑이 왼손 왼다리를 상대방 목 이렇게 들어가서 돌리면서 트라이앵글 이렇게 하면 트라이앵글까지 가면 탭이 나오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넥드래그를 해서 들어오면 빨리 한쪽 다리를 밖으로 빼고 오른쪽 다리를 뺏었으면 오른손을 상대방 반대쪽 다리에 훅 걸어주시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면 힘들어. 그래서 상대방을 잡고 이거를 가지고 땡기면서 내가 그 반동을 이용해서 인버티드 자세를 들어가게 해야 돼. 빨리 스파이더처럼 컨트롤 하시고요. 내 오른다리가 상대방 반대쪽 겨드랑이 찍어주고 왼다리는 상대방 목으로 X자를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몸을 돌리면서 상대방 손을 당기고 트라이앵글까지.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인버티드 가드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내 뒤통수가 바닥에 닿으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닿아도 되긴 하는데 나중 되면 무거운 상대방이 들어올 때 내 뒤통수 닿게 되면 목에 신경이 많이 가서 목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목뼈에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이제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이 어깨 라인으로 인버티드 자세를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버티드 할 때 자주 하시는 분들 가끔 목 아프시다는 분들이 좀 근육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주의하시고요. 네. 두 번째는 자 똑같이 상황에 들어와서 자 인버티드 자세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양손을 다 상대방 목은 조금 아킬레스를 잡고 제가 먼저 들어왔어요. 엉덩이 쪽으로 들어와서 빨리 X가드를 만들어줍니다. X가드를 만들어줘서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제가 움직임이 가져가면 되는데 첫 번째,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 한다. 그럼 빨리 오른손이 다리를 잡고 있으면 반대손은 상대방 바지 혹은 벨트를 잡고 밀면서 내가 뒤로 들어와서 빼가는 이렇게 빼가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하나 더는 스윕 하나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인버티드 가드 들어와서 빨리 내가 들어와서 X가드 그리고 쉬운 X가드 하나 상대방 오른쪽에 있는 내 다리를 떼어 쓸듯이 바닥에 내린 다음에 이렇게 넘어뜨려주면 X가드 스윕 그대로 나오고 빨리 드래그처럼 들어와서 패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버티드 가드 빨리 당기면서 내가 상대방 뒤쪽으로 여기다 상대방 움직임이 없다 그럼 내가 빨리 나와서 백잡으면 되고요. 상대방 이런 식으로 버티고 앞으로 쏠려있다 쏠리게 되면 빨리 백 상대방 버티고 있다 그러면 X가드 만든 다리 모금에 있는 다리를 바닥으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쳐서 빨리 X다리 일어나서 사이드까지 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술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인버티드 가드를 들어가셔서 내가 상대방을 당길 수 있을 정도로 혹은 내가 먼저 어깨로 들어가서 상대방 그 중심부에
엉덩이 쪽으로 나올 수 있으면 이 기술들 정말 유용하게 못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자주, 어깨를 걷는 연습 자주 해주시면 인버티드 나왔다 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체육관에 BXG 성공회 주짓수죠 놀러온 호주형에게 인버티드 가든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연습 철저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TV의 박성호입니다. 네, 저는 호주형이었습니다. 뭐야호!